봄이 오는 나도야라는 가게가 있어도 웃기겠는데? 어? 아니에요. 박세정 씨, 들썩들썩. 창종만 씨, 김민정 씨 너무 멋져요. 박은정 씨, 두 분 화음 어울림이 장난이 아닌데요. 듀엣 음반 한번 내보시는 게 어때요? 정말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. 이따가 더 부를 거나 한번 해. 더 불러? 더 불러? 더 불러? 우린 더 불러. 근데 우리는 더 불러. 오래간만에 한번 노래 불러봤는데 분위기 좋은데요? 네. 신나네요. 좋아요. 더블로, 맞아, 더블로.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너무 좋다고요. 지금 쭉 올려주셨습니다. 네. 이게 제가 집에서 해봤는데, 이게 뭐 아이디어로 생각했을 때보단 좀 별로던데. 네.
2차선 다리 위에 마지막이 별이 스치는 바람에도 마음이 아파 왜 잡지도 못하고 서서 눈물만 흘리고 있어 거닐던 발걸음은 멈추고 멍하니 흐르는 척 강물을 보아도 아무 말 없이 흘러만 가고 나만 홀로 서 있네 첫다를 건너서서 몇 번을 돌아보고 그대를 바라보며 참지도 못하는 바보 같은 나 2차선 다리 위 그대 같이 해줘요. 불러보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서 안 들리네 차라리 무너져 김경희 씨, 참신한 시도이지만 너무 처진다. 왠지 울고 싶어요, 박승재 씨. 그 차태현 씨가 부른 느낌하고는 또 색다른 맛이 있네요. 아니, 함유미 씨는 제가 부를 때는 트로트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대요. 근데 경민 씨가 부를 때는 트로트 필이 확 나는데요, 라고 하시는데. 제가 사실 말이죠. 네. 이 불렀던 노래들도 흔들린 우적 이런 것도 사실 잘 들어보시면 그런 느낌 많이 있습니다. 트롯에 가까운? 트롯으로 부르면 트롯이 될 수 있죠. 예를 들면? 그럴 수 있죠. 미안해 내 친구야 잠시 너를 기만했던 걸 지금까지 너에 대한 내 이렇게 트롯이 더 좋은데? 그러네요. 네. 정정미 씨는 아 역시 음악 개그였구나. 네. 그래서 많은 분들이, 설마 그 노래일 줄이야. 예? 하면서, 박화영 씨, 조아람 씨, 뭐, 안미경 씨, 대지 씨, 등등등. 네. 사실. 홍지숙 씨 너무 좋다고 그러셨습니다. 어저께 녹음 끝나고 집에 가서 이거 한번 이제, 집에서 술 한잔 하다가. 아, 새벽 4시 넘었어요. 네. 집에서 살짝 이걸 한번. 네, 이 노래는 확실히 피아노 반주에는 별로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기가 막힌 거 찾은 줄 알았는데. 네, 방송 전날 술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. 귀엽고 또 마셨고.